오늘은 식생활에 자주 애용되는 호박잎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박은 박과에 속하는 일년생 덩굴성 식물로 다른 채소에 비해서 기후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높습니다. 병해충에도 비교적 강하여 농약 사용이 적은 무공해 식품으로서 최근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옛부터 선조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호박을 자주 먹어야 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호박은 대부분 동양계 호박으로 애호박과 늙은 호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재배종 호박인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양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식품공정상에서 동양계 호박에 한하여 열매와 잎 종자 줄기 부위가 식용으로 허가되어 있고 서양계 호박은 열매와 종자만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호박잎에는 비타민 성분이 일반 식물에 비해 4~5배로 풍부하고 브로콜리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은 6배가량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은 토마토 3배 이상 감자의 2배 이상이며 열량은 고구마와 밀가루보다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잎 추출물은 인비트로 실험에서 항산화 및 항암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위장이 약한 사람이나 회복기에 환자 부종 완화에 좋으며 꾸준히 먹으면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덩굴순도 상품화가 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식품학회지에서 염증 억제 효능 실험을 통해 실제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 늙은 호박 추출물은 지방세포에 대한 항비만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염증 억제 소재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나 미용의 목적으로 섭취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박잎에는 지방사를 태워 열을 발생해주는 갈색 지방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생기게 해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망 및 폭식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까지 저하시켜 비만으로 인한 당뇨 혈당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고혈압에도 개선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심한 남성분은 호박 식이요법을 통해 살도 빼고 당뇨를 치료한 사례도 있었으니 자주 즐겨 드시면 좋습니다. 육식과 생선 등의 고단백 기름진 음식들을 먹을 때는 국거리에 호박잎을 넣거나 또는 쌈을 곁들이면 암을 예방하고 소화 기능을 원활히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호박잎을 채취할 때는 줄기 끝부분을 끊어주면 되고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 주셔야 합니다. 줄기에는 잔털이 매우 날카로우니 이때 잎부분을 두 손으로 비벼주면 잔털이 떨어지면서 한결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잎을 하나씩 깨끗이 씻어서 찜솥을 받쳐놓은 다음 가지런히 차곡차곡 쌓아두면 됩니다. 끝으로 풋고추 3~5개 정도를 같이 찜솥에 넣어주면 되고 양념장에 따라 호박잎 맛이 훨씬 배가 됩니다. 양념장은 삶은 풋고추와 양파, 대파를 썰어서 그릇에 담고 너무 짜지 않게 액젓과 과일 효소를 적절히 배합시킵니다. 다음은 깨와 참기름을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은 후 골고루 뒤섞여주면 양념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양념장에 젓갈만 추가해 넣어주면 굉장히 맛있는 젓갈 양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 삶은 호박잎은 하나씩 꺼내어 그릇에 담으면 되고 호박잎은 영양가도 매우 풍부하지만 여름철 별미로 입맛과 밥맛이 좋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고 암환자나 당뇨 환자들은 식이요법으로 호박잎 된장국을 끓여 먹거나 말려서 분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호박잎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포타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과 고혈압 약을 먹는 분들은 주의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인뇨제를 드시는 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체질에 따라 잘 안 맞으면 설사가 따르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